엄청 예쁘다. 아, 귀여워. 나 원장을 난다.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 찍는다? 너 너무 사귀는 거잖아. 나 이거 봤는데, 봤는데 지금. 거봐! 역시! 아. 이거는 사귀는 거야. 이게 어딜 봐서 친구 사이입니까? 남사친이 어떻게 이런 걸 합니까? 안녕하세요, 한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입니다. 오늘 보실 분은 필리핀의 크리스텔 풀가라는 그 배우이자 가수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 서인국님 팬으로 시작해서 한국어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도 많이 오시고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번에 한국 오셔가지고 한국 방송국에서 약간 예능 같은 거 찍은 게 있어요. 그걸 조금 같이 보시다가 또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 그분 유튜브 한번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 이렇게 리액션 해보겠습니다. 나. 내가 여기 앉을게. Smells good. 냄새. 냄새 좋아? 아니. 부산인가? 부산에 가신 것 같아. 내가 여기 장어가 되게 맛있다고 들었거든? 장어구이! 장어. 이분이신가 보다. 주문 너가 해? 내가 어떡해. 장어구이. 중짜리 주세요. 중짜리 주세요. 처음이면 약간 좀 징그러울 수도 있잖아요. 안 괜찮네요. 먹을 수 있어요. 엄청 예쁘다. 아, 한국어를. 장어구리 청청. 이거야. 뭐라고? 장어구이. 장어구이 중짜리. 중짜리 주세요. 장어구리 중짜리. 장어구리. 장어구리. 나는 여자들끼리 만나서. 아이고. 근데 다른 애. 와, 예쁘다. 보여줘? 어.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좋아. 아. 보자기. 아, 나 진짜. 언니 못 먹어요? 징그러. 먹어. 네. 먹자. 아, 우린데? 맞아. 진짜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나머지 부산의 그 맛집도 먹고 저의 그 건강한 위를 위해서 빨리 후딱 먹고 참겠습니다. 와, 우와. 와, 조개구이를 같이 먹네. 조개가리비. 아, 개맛있겠다. 저는 저번에 부산 가서 조개구이 먹었거든요. 아, 전복 너무 좋은데? 맛있겠다. 사진 한 만장 찍었겠다. 근데 먹기 전에 사진 꼭 찍어야겠다. 맞아. 와, 진실한 거 보소. 와, 진짜 컸어요, 방금. 아, 진짜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요. 엄청 귀엽다. 오징어 사과 아니네. 맞지? 장난 아니야. 너무 공감 가서 웃기다. 끝소리 올라가는데. 완전 맛있어. 맛있어? 진짜 역대급 음식이 오고. 궁금한데? 연대급. 아, 뭐지? 맞아, 뭐지? It's coming, it's coming. 아직 보지 마. 와. 와. 저 통째로 넣어주네. 아, 진짜 맛있겠다. 이 친구 아니에요? 진짜, 와. 와. 너무 맛있어. 아, 계속 침 넘어가네, 정말. 야! 아. 브이로그셔요. 구독자 엄청 많으신데요? 제목을 보시면은 한국에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어머, 홍대 다니시네.
부럽다. 그니까. 남자분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 이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남자친구인가? 남자친구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 모르겠어요. 저분이 계속 나오는 거라. 곧 제가 남자친구가. 이분 두 분이 또 틱톡을 찍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제목 보시면은 한국 문화에 되게 관심 많으시고. 맞아요. 되게 감사한. 정말 다 한국이에요. 그분의 틱톡을 몇 개 준비했거든요. 네. 그 영상을 보시면은 네. 또 제가 말한 게 나 어떤 건지 알 거. 한국인 친구인가 보다. 엄청 동안이다. 그니까 혹시 몇 살? 한 20대? 초중반? 아 근데 정말 솔직하게 교복 입으시면 학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94년생이시네요? 94년생이면 29? 네, 한국 나이로 29. 어머! 29인데 세상아 혼자 사네. 이렇게 동안이실 수가 있나? 그니까 공항에 진짜 고등학생 같은데. 그니까 한 10년은 이게 어딜 봐서 29. 아! 그분이시다. 근데 남자분은 한국인 같으신. 한국인. 아 이분이 그 회사 화장품 회사 같은 거 운영하시는데 이제 자주 어쩌다가 만나게 돼가지고 뭐 어떤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 아니지 이거 공항 마중도 나오시고 국제컵도 아 해주시고. 이거는 계속 보시면 또 알 만한 게 다음 물어보시면. 이 정도면 사귀는 거잖아. 어? 아. 어? 아니 뭐야 이거. 나 이거 봤는데 아. 지금. 아니 이거는 에바예요.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친구 사이입니까? 남사친이 어떻게 이런 거랍니까? 진짜 친구는 저러지 않아요. 애초에 사진도 안 찍어요. 사진이 뭐야? 웃진 않지. 엽서만 찍지. 그것도 몰래 찍어야 돼. 몰래 찍고 이제 몰래 올려서 너 언제 내 거 찍었냐. 화를 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웃고 있어요. 같이 하트를 한다. 이거는 최소 썸이다. 아직 자각을 못한 것일 뿐. 진짜 예쁘게 잘 담아주셨다. 어, 야 이거 밤에 나머지가 한강을 간다.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 찍는다. 이거는 이게 사귀는 게 아니거든. 뭐지? 이게 사귀는 게 아니면 뭐지? 대박. 잠시만요. 뭐지? 아 이게 보통 남자들이 사진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게 돼 있대요. 자기 시선 그대로. 맞아 진짜예요. 근데 방금 사진 정말 예쁘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100%다. 감히 의심을 해본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다. 언젠간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영상이 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거봐! 역시! 아, 이거는 사귀는 거야. 아니, 누가? 이게 사귀는 게 아니라 전 남자친구 없어요. 아니, 아니 맞아? 분들이... 전 오늘부터 친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뭐지? 그렇다고 말씀 안 하시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지들 빼고 다 알고 있어. 맞아요. 약간 비즈니스 커플의 향기가 아니야. 진짜 찐이에요. 찐 커플의 향기야 진짜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아!